4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최종 검진만 남아있는데요. 과연 간헐적 단식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? 모두 4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들 말합니다. 저는 이제 공복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말 모두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도 좋아졌을까요? 술로 인해 고도비만이 걱정이었던 김상현 씨. 그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8kg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. 체중이 127kg이었던 용수 씨는 5kg이 줄었지만 놀랍게도 체지방이 6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.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유소영 씨는 2kg을 감량했고 근육량도 늘었습니다. 하루 6끼를 먹었던 허준영 씨는 체중 변화보다 음식을 먹으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김현숙 씨는 체중은 빠졌지만 근육량이 줄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. 저 역시 이번 간헐적 단식을 통해 변화를 느꼈습니다. 몸무게는 1kg이 빠졌지만 체지방은 2kg이 빠졌고 반면 근육량은 2kg이 늘었습니다. 그렇다면 한 달 전 저희 고민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. 아, 좀 창피해. 지금 이렇잖아. 이거만 없어졌으면. 아, 창피해. 그렇다면 과연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됐을까요? 야, 지방은 없었다 그러면 획기적인데. 지방간은? 그러니까 지방간이 꽤 있는 편, 중간 정도는 있는 편이고요. 근데 내장지방도 있네요. 지방간은 예전과 그대로입니다.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. 그렇다면 허리 치수는 어떻게 됐을까? 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. 간헐적 단식을 하면 뱃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허리 사이즈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? 하지만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. 그런데 저와 달리 뱃살이 많이 빠진 참가자도 있었습니다. 고도 비만이었던 김상현 씨. 그는 무려 한 달 동안 8kg을 감량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? 또 오늘 단식하는 날이거든요. 이번 주 어제 저녁 7시 반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. 그는 단식을 하는 날에도 운동을 했습니다. 그 결과 무려 허리 사이즈가 8cm나 줄었습니다. 먹었던 것들이 음식이 첫 번째 저장 장소 뱃속이라는 거죠. 그래서 또 그 유입되는 소장 바로 옆에 있는 많은 내장 지방들이 첫 번째로 음식을 끌어당기는 거죠. 저장소가 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배둘레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꺼냈을 때는 간과 소장에서 제일 먼저 꺼냈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배둘레가 제일 먼저 감소되는 거죠.